와 근데 진짜 학교가 맞아? 학교에 이런 게 다 있어? 왜 또 뭐가 있는데? 이거 돈 받고 들어가야 되는 아쿠아리움인데? 우와 진짜 아쿠아리움 같아 이거는 여기에요 진짜로 테마가 있어 딱 이렇게 또 느낌이 그치? 이야 아 미안한데 아 진짜 이건 사진 찍어야겠다 아. 관광객 모드로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세요? 아, 저 그 전학생이긴 한데 아, 여기 양어반 말고는 막 들어오면 안 돼가지고 아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양어반 양어반?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쵸, 맞아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겠다 양어반은 그러게 아 근데 이거 관리를 직접 한다고? 원래는 여기 피라루프라고 지금 세 마리가 있는데 원래 새끼 손가락만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료도 주고 생미끼도 줘서 오! 계속 키웠던 거 재밌다 이렇게 컸다고? 나도 양어반은 할 수 있어? 인턴 생활을 하면은 이제 양어반은 이제 정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인턴 생활이 있는 동아리는 처음인데? 그래. 보통 회사가 인턴이 있죠 맞아 맞아 여기 있으면 돼 아 여기요? 아 어. 여기 안녕 얘들아 어, 아, 반가워 어, 반가워 반가워 아. 아니 왁스질이 너무 잘 됐어 아유 고마워 어. 나도 나 머리가 너무 이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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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스타일은 거의 남진 선생님 전성기 시절에 방송국에서 온다고 해서 저 머리 한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도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인턴 생활 동안 계속 저 머리였어요 시그니처야 시그니처 그냥 인턴 합격하니까 내리더라고요 아~ 앞에 보고 있는 이 물고기는 뭔지 알아? 모르겠어 홍어라는 애들이거든? 얘네를 우리가 양식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일로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는 송어한테 밥을 줄 거야 셋! 한다! 너도 나도 와 난리구나 지금 배고팠을 때야 지금 마침 난리야 난리 지금 대박이야 와. 이게 엄청 튀어요 오! 와. 장난 아니지? 대박이네 여기까지 튀기네 진짜 들어가네. 우와! 무서워.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느낌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이게 발에 막 지나가요. 어. 지나가고 지나가고. 인턴은 언제부터 했어? 4주 정도 됐어. 4주 정도 됐어?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반 전체가 지원을 해도 4명 정도밖에 안 뽑아. 와. 그래서 가장 일찍 오고 가장 늦게 가거든.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이제 쉬는 시간 점심 시간마다 와서 막 물고기들 똥 싸면 그것도 아, 그런데 물고기도 똥을 싸잖아. 어. 또 청소하고 아, 물고기 하면 이 학교거든. 그래서 왔는데 또 동아리까지 물고기로 전문적으로 배워 주는 거야. 지원하는 거지. 물고기 진짜 좋아하는구나. 진짜 깨끗해졌네요. 선배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지켜볼래? 우와, 안 무섭나? 어, 대박이다, 저렇게 와 물고기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우와, 저 근데 누구예요? 저거 대단하신 분들 같아. 접니다. 어? 혜영이라고? 혜영이에요?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대박. 양어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치. 아, 진짜 제가 꿈꿔올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고등학교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너무 멋있어. 넌 되겠다. 너는 사회에 나가서 뭘 하든 간에 되겠다. 아. 선배님들, 화이팅! 화이팅!